일단 우리 그 정우 씨가 네. 우리 그러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 해 동안 또 미우새와 러닝맨도 네. 많이 사랑해주셔서 그죠.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왜냐면 진짜 제가 그 소감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무슨 타이틀 매치 앞두고 진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무슨 타이틀 매치 앞두고 진짜. UFC. 너 무슨 타이틀 매치 아니? 예. 예, 정동이 이길 겁니다. 예, 해라. 예. K1, K1. 아니 일단 저 우리 네. 종국 씨도 사실은 이제 그 뭐 늘상 본인 이제 결혼에 마음이 없음 모르는데 네. 결혼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상에게 예.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본인은 어떻습니까? 올해 진짜 이 뭐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예. 올해 글쎄 뭐 결혼까지 올해 가겠습니까? 아니, 올해 일단 연애부터 시작. 연애 만나. 연애를 결혼을 좀, 알아서 하는 거고 연애부터 예. 시작을 해요. 연애를 꼭 좀 올해는 예. 좀 해서. 내년에는 빨리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내년? 아, 2020년에? 아, 그 소개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뭐... 아, 네. 소개팅? 예, 좀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 자만추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고 예, 오케이, 오케이. 자만추 스타일이라서 오빠 여기도 있어 뭐? 오빠 여기도 있어 어? 뭐야? 오, 자리 바꿔? 자만추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잖아. 이 이상 자연스럽지 않아. 진짜 자연스럽다. 자, 우리 그 김종욱 씨 올해 어찌됐든 네. 2019년 네. 자연스러운 만남으로서 진짜 좋은 연애였습니다. 아~ 네. 제발! 자, 다음은 네? 마지막으로 다음 그 전소발이 씨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게요. 아, 소발 전소발. 네, 소발 전소발 네. 씨. 아, 전소발 씨는 아. 그 최우수 상태. 아이고. 예. 네. 리액션이 좀 너무 커가지고 예. 이게 조금 그 진짜 몰랐었냐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예. 시청자는 런닝맨의 전소민 축하드립니다. 자, 성서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셨나 봐요. 네. 아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저 네. 진짜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는 게 좀 약간 저는 부끄러워서 왜냐면 너무 이제 선배도 너무 많으신데 네, 그래갖고 이 모든 영광을 런닝맨에게 바칩니다. 작년에 겨우 받았는데. 석진영 그 데뷔 후 20년 넘어서 받은 제우상을. 그 우수상 거쳤다가도 되는데. 네.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석진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왜 전화하시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가 수상 축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진 오빠가 웬일이지? 오빠 지금 방송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방송이네 나보고. 아니 그러게 너무 오빠가 평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방송에 최적화됐던 목소리와 멘트들 그리고 그 단어들 네. 확실해. 아, 네, 그날 축하를 못 해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 축하를 또 해주고 싶어요.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그날.